그러면은 쏘올림의 쑥대머리를 가지고 연습을 합시다. 하늘을 해도 여기 있는 놈으로 해야지. 그죠? 회원님들 맞지요? 하늘을 연습해도 우리 회원님들 거 할 거 하나 알아도 더 마킹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쑥대머리를 오늘은 연습을 하고 잠깐 둥둥둥 내 사랑을 고순덕님을 위해서 제가 녹음을 넣고 조금 배우겠습니다. 도장단이라도. 얘는 순덕님이 그거를 갑자기 배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또 이 기회에 우리 회원님들도 배우세요. 둥둥둥 내 사랑을. 예. 어차피 또 다음 시즌에는 누군가는 그 소리를 또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쑥대머리 가십시다. 쏘올림의 쑥대머리니까 쏘올림 정신 바짝 차리소. 쏘올림 건게. 제일 존농하지 않네. 그때요 춘향이는 시작. 그때요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 춘향 형 삼 같이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이러는가 예궁 강아
아닐까. 냉개로 겁나게 보다 버거워 엄성 거기 질러란 게 하나도 안 질르고 현아님만 약간 그 음에 못 미치게 질르더라고. 참말로 죽기 살기로 얀 니 안 그러고 꾀내더라고 아이고 꾀를 내더라고.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순동님 저기 뭐야 임박하니까 뭐 임박하도 안 해. 시간이 꽤 남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혼자 임박하다고 허니 허겄어요. 배워버려요. 그 먼저 녹음부터 늦깡 넣고서 배워버려요. 우리 순덕님이 왜냐면 2주를 연거푸 쉬는데 우리 순덕님이 얼마나 힘들겠어. 순덕님은 금요일에 나와라. 저요 나올게요. 응 나와. 왜냐면 이걸 그래서 내가 그 사이사이에서도 배워줄게. 그래야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해요. 자기 고개 자신 없는 양반 저 회원님들은 다른 요일에도 막 나와서 나한테 막 귀찮게 하고 배우시오. 그래야지 큰일 난다고.